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된장 담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가 저희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퇴근하고 와서 조금 해가 지려고 하는 무렵입니다. 메주는 이렇게 이제 제가 씻어서 놔뒀더니 저절로 다 말랐습니다. 요거를 단지에다가 넣고 이제 소금물을 타서 부어보겠습니다. 메주는요, 이렇게 씻어서 말릴 시간 없으신 분들은 씻어서 소금물에 한번 헹구시면 바로 쓰시면 돼요. 메주를요, 단지 안에다가 잘라서 말리셔도 되는데 바로 이래 하셔도 됩니다. 소금 3kg에다가 생수 7점을 넣고 녹여주겠습니다. 다 녹인 소금을요, 여기다가 넣습니다. 물 14L에 한두 소금 3kg고요. 혹시 썩을 때 하실 때는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야 될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해서 메주가요, 잠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이제 수출 몇 개만 이렇게 넣을게요. 저는 삶아서 말린 수치입니다. 그리고 고추 말린 거를요,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넣어두고요. 저는요, 한겨울에는 이거 잘 안 넣거든요. 근데 이거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정월달이나 따뜻할 때 담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치랑 고추 넣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은 메주가 살짝 떠있지만 물을 먹으면 무거워서 또 가라앉거든요. 한번 다시 올라와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유리 뚜껑을 덮어 놓겠습니다. 햇볕을 봐야 되니까 유리 뚜껑이 제일 낫거든요. 유리 뚜껑 덮어 놓는 동안은 옆에 벌레 같은 거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60일, 50일에서 한 60일 정도 놔두겠습니다. 거의 두 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을 이제 떠주려고요. 떠주는데 이제 골맛이 남기고 간장 색도 진하게 잘 나왔죠. 그러면 먼저요, 여기 담겨뒀던 이거 빼낼게요. 이거를 메주로요, 일단 건져줄게요. 이렇게 건져내면 됩니다. 이렇게 달아에다가 다 건져낼게요. 다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손으로 이렇게 막 부숴주셔야 됩니다. 요게 많이 짜잖아요. 그러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장 담는 날에는 여기다가요, 콩도 삶아 넣어도 되고 또 맹물도 부어도 되고 다른 걸 섞어도 된대요. 장을 이렇게 짜게 발효시킨 다음에 처음보다는 약간 염도를 낮춰서 약간 좀 덜 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심각해 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 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다가 물을요 이렇게 좀 섞어주셔도 돼요. 네, 너무 많이 섞지 마시고 적당히 섞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물을 딱 또 2리터만 딱 섞을게요. 이렇게 2리터를 섞고요. 콩, 메주콩 있죠? 그거를 한 대 푹 삶아갖고 절구에 찌으시던 제갖고는요, 이렇게 조금 부숴준 다음에 여기다 지금 섞어주시면 된장이 조금 덜 짠 된장이 되거든요. 아니면 알라리 메주를 이렇게 막장처럼요, 방앗간에서 이렇게 부숴옵니다. 저는 2kg거든요. 이렇게 2kg 부숴가지고는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발효를 시키면 이게 빡빡하면서 덜 짜고 염도가 좀 줄어들거든요. 제가 요거를 지난번에 잊어버리고 설명을 못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단지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덜 짜고 좋습니다. 그리고 장은 역시 추울 때 담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장을 뜬 다음에는 벌레만 안 들어가도록, 파리만 안 들어가도록 잘 봉해서 너무 싱겁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올라와서 된장을 이렇게 수저로 있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주 들다 보면은 골맞이가 안 끼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요, 언제부터 드시냐 하면은 저는 지금 요거 끓여 드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된장이 없거나 급하게 드셔야 할 분은 바로 끓여 드시면 시판하는 것보다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골맞이가 조금 끼잖아요. 그러면 약간 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꾹꾹 눌러 놓으면 또 돼요. 그러면 그게 또 발효되거든요.
한 번 더 이걸로 유리로 이렇게 씌워 놓으시면요, 이게 자외선 소독도 되고 또 발효도 더 되고 좋거든요. 벌레도 안 생기고. 파리가 특히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파리가 들어가면 구더기가 생기거든요. 파리만 안 들어가게 잘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마냥 이렇게만 놔두시면 된장이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아요. 직사광선이 없으니까. 근데 직사광선 너무 많은 곳에는 이렇게 계속 놔두시면 된장이 자꾸 말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봐가면서 한 번씩 햇빛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리고 한 번씩 햇빛 소독하실 때만 이렇게 해두시고, 평상시에는 저는 이렇게 씌워놓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간장은 별로 안 뽑으려고 생수 7병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간장은 한 3리터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따르셔도 되고요, 안 따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데 그 따르면 냄새가 너무 독해서요, 따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저는 옥상이 햇빛이 좋기 때문에 안 따려도 이렇게 둬도요 괜찮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따려서 졸아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막아놓으면 안 되고요. 요거를 유리 뚜껑 덮어 두셔서 조금 자외선 소독 하시면서 발효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장을 별로 많이 뽑진 않거든요. 집에서 만드는 간장은 조금만 만듭니다. 숯을 넣어서 한 3분만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숯 가루 있죠, 저렇게 까맣게 다 빠지거든요. 3분만 끓일게요. 이거를 불을 끄고요, 건져서 말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된장 단지 속에 넣으면 되거든요. 물이 까맣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단지 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제가 원래 이런 메주 안 쓰고 이렇게 주먹만한 감자같이 생긴 메주를 쓰고 하거든요. 근데 내장입니다. 내장이면 5대거든요. 3년마다 장을 담거든요. 이렇게 5대를 하면 식구 적은 집은 한 3년을 먹습니다. 깨끗하게 메주를 씻어주는데요, 한 개만 시범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씻어 놓을게요. 저는 장을 평상시에 11월 장을 담습니다. 음력 11월 장이면 보통 가을에 농사 지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띄워서 완성시키면 11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때 완성된 메주를 바로 저는 장을 담는데요, 그때 담으면 장이 변질도 없고 또 추운 겨울을 나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제가 보통 이런 고추 같은 것도 넣고 숯도 넣잖아요. 11월 장에는 그런 거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걸 사용해서 할게요. 이거는요 깨끗하게 닦아주셔도 되고요, 메주 씻을 때 같이 이렇게 씻어서, 속에는 물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놔두면은 금방 말라요. 이렇게 놔두시고요. 메주는요 솔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먼지 이런 거 다 닦아내시면 되고요. 이거 먼지 다 닦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새끼줄에 묶여있는 부분이 이렇게 곰팡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곰팡이 있어도 괜찮아요. 메주는 곰팡이로 발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를 다 잘라서 말렸는데요, 요즘은 제가 여쭤보니까 자르지 말고 이대로 그냥 씻어서 바로 발효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에 자르면요 곰팡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 씻어낼 수 없으니까 이대로 씻어 놓을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시간 있을 때는 말리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은 소금물에 한 번 더 헹궈서 그냥 바로 저는 바로 담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장 담으면은요 좀 거침이 없어요. 혹시나 이게 잘못될까봐 염려될 게 없으니까 저는 바로 씻어서 잘 넣기도 합니다. 또 단지 소독은요 소금을 진한 물을 타서 한번 헹궈내시든지, 아니면은 알코올 소독하면 되는데 그거는 소주거든요. 소주로 소독하셔도 되고요, 안 되면은 그냥 햇빛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그게 자외선 소독,
그게 자외선 소독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지는 씻어서 바로 바짝 말려 놓으시면 됩니다.